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와 좀 다르게 시스템 메모리 쪽, 비메모리 쪽도 강화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한 보니까 20년간 300조 원 정도 투자해서 경기도 용인에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생산 능력 좀 키우겠다. 우리가 그 파운드리에서의 1위인 TSMC를 잡아보겠다라는 어떤 의지로 좀 내비쳐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20년을 두고 투자 계획을 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전략적으로 보면 잘 선택한 걸로 생각이 그래요? 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일자리라든가 또 그 우리 그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 이 생태계를 지금 뭐 대대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저런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어떤 그 새로운 생산 기지화하는 것은 타이밍상 매우 좋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아까 교수님도 이제 그 보조금 조건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거기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 뭐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우리 삼성이 그 미국에만 투자하기보다는 국내에도 저렇게 큰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함으로써 삼성으로서는 아마 투자하는 금액에 해당될 정도의 협상 레버리지를 이제 갖게 됐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에서의 어떤 생산 문제가 또 차질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저렇게 함으로써 뭐 반도체는 앞으로 뭐 반드시 꼭 필요한 어떤 그 핵심 부품일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국가 국민 경제적으로나 삼성 그래서 보더라도 이거는 뭐 잘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아마 지금 현재 뭐 삼성이 이 투자에 살을 걸 것 같아서 잘 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분배는 뭐 팹리스 그다음에 뭐 소부장 그다음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부터 생산까지 좀 전반적으로 여기서 클러스터에서 만들어내겠다는 좀 의지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 뭐가 있을까요? 고객. 아, 고객. 파운드리는 고객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렇죠. 맞춤형으로 나가는. 예. 파운드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범국가적인 지원입니다. 대만은 TSMC가 곧 대만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지원하는데 다행히 요번에 보니까 국회 소위원회에서 반도체 지금까지 야당에서 반대하다가 그 세액 감면 설비 투자 세액 감면을 15% 올렸더라고요. 예. 뭐 대만 정도는 안 되지만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풀어야 될 규제가 많은 거고요. 둘째는 이제 생산 설비를 갖춰야 되는, 기술을 갖춰야 되는 건데, 기술 수준은 삼성이 수율은 조금 떨어지지만 상당히 TSMC에 쫓아간 거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생산 설비, 즉, 공급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간다고 보는데, 문제는 수요거든요. 펩리스는, 파운드리는 펩리스 기업들이 주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누가 찾아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마모도 공장을 놓친 게 너무 안타깝다. 일본 기업들 엄청난 수요를 또 TSMC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제일 큰 건 미국 시장인데 지금 물론 삼성도 미국에 투자를 하지만 TSMC의 투자 발표된 투자 규모가 삼성의 대여섯 배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얼마나 확보하냐.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은 공급자 입장에서 좋은 제품을 싸게 생산하는 기성복을 잘 만드는 메모리가 기성복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 익숙한데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고객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잘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TSMC에 비해서는 많이 뒤진다고 그쵸. 생각하고 맞춤형으로 예, 그건 또 삼성전자 기업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얼마나 고객을 잘 확보하고 고객의 아쉬운 데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거를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터득하느냐 그게 이제 승부의 관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일본 구마모토 그 TSMC 공장은 사실은 뭐 금액이 우리가 이제 뭐 몇천억 단위로 가니까 크게 보이지만은 일본 수요의 극히 일부 정도를 그 범용 제품으로만 커버할 수 있을 정도지 여전히 일본은 그 이 뭐 파운드리 제품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새로이 어떤 그 이 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하면은 우방국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뭐 반도체든 파운드리든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해보면은 뭐 결국은 삼성은 또 나름대로 또 그동안에 그 역량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고객도 창출해내면서 공장 건설까지 이렇게 나갈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